2018년에도 우리 주양교회는 예배자, 전도자, 제자라는 세 가지의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주요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걸어왔던 우리들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선교의 헌신 예배의 모습이 보이네요. 각 선교회마다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으로 주양교회의 생일이죠. 창립기념 문화예배를 통해 주양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람데오에서 헌신예배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영광을 돌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감사하는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양교회 하반기는 영적 축제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이노색 부흥회를 통해 다섯 가지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되는 40일 응답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주양의 미남 미녀들만 모인다는 주양 전도팁. 환한 미소가 있었기에 복음의 능력이 더 세련되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리고 주양교회만의 특별함, 소그룹 초청잔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많은 소그룹에서 전도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주양 바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끼리의 행복만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 특별한 것 같네요. 각 교육부서에서도 대그룹 초청잔치로 다음 세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부서만의 특색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그곳에 마음을 쏟았는지 보여주네요.
마지막 전도자의 비전의 꽃 축제 블레싱을 소개합니다. 주양교회 액기스만을 모아 준비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은 마음이 활짝 꽃피는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날마다 닮아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들.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왔던 모습들 함께 보실까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권사님들이 세워졌었죠.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워진 권사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각 부서마다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감동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성령 수양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다음 성령 수양에 함께 하실 거죠? 선교회에서는 제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봉사로 세상으로 전진합니다. 세상으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참 귀하네요. 이겨라! 이겨라! 체육대회를 통해 지향가족들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가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앙상블이 들려올 때면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양의 1년을 책임져준 각 충성구서를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교제하는 충성축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1년 동안 헌신과 수고로 주양교회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낼게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